어떻게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군대. 어, 얼마나 무거워. 괜찮아. 우리 엄마가 말이 좀 세. 나한테도 그래. 지금은 당황스러워서 그런데 좀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, 응? 난 오빠네 엄마도 무서운데 우리 아기가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한다는 게 속상해. 아, 괜찮아. 오빤 곧 군대에 복귀했고 전 오빠의 부모님들과 위태로운 동거를 시작했어요. 아, 얼마나 불편하다. 벌써 불편해. 아, 너무 불편해. 윤배 씨도 없이. 며느리는 무슨 여자 동네 창피해서 집에서 쫓겨 나서 지금 우리 집에 와 있다니까. 아휴, 저건 아니다. 아니 윤배도 없는데 내가 낯이 두꺼운 건지 비위가 좋은 건지. 아, 갑자기 너 여기서 뭐하니? 내가 이따 다시 전화할게. 응. 어머니, 저 병원에 좀 다녀올게요. 그러든가. 너무 쌀쌀해지네. 오빠가 없는 집에서의 더부살이. 모든 게 힘들었지만 저 다녀오겠습니다. 그 중에서도 시어머니의 가시돋은 말들이 가장 서러웠죠. 아, 그냥 진짜 외롭다. 병원을 산부인과 혼자 가는 것 같이 슬픔이 없거든요. 맞아. 어머님도 진짜 너무하시네. 오빠 보고 싶다. 엄마? 엄마! 걱정되니까. 진짜 엄마네? 그럼 뭐 귀신일까봐? 어떻게 왔어? 나보러 온 거야? 너 오늘 병원 가는 날이잖아. 이 길로 지나가는 거 아니까. 아, 엄마. 엄마밖에 없네. 아유, 얘가 왜 이래. 시어머니한테 속상했었는데 그래도 친정엄마들 이렇게 저렇게 해주시니까. 전 괜찮아. 뼛속까지 사무친 서름을 토해내고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. 아니, 자기 아들애가 맞냐니 어떻게 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? 혜리, 너 정 아이 낳아야겠으면 나한테 그 녀석이랑 결혼하지 마. 아이 낳고 유전자 검사해서 그 집에 보내든지 네가 키울 거면 양육비나 보내라고 해. 오빠, 그래. 내 딸 이런 취급 받으면서 결혼 못 시킨다. 어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. 화나지. 속상해서 그러는 거잖아. 하늘을 보면 열을 안다고. 너 그 집으로 시집 가면 피 말라 죽어. 하지만 전 아기도 오빠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. 부모 입장에서는 보내는 게 더 힘들잖아요. 그렇죠. 저런 환경에. 우린 아기를 낳기 전 혼인신고를 해 부부가 되었죠. 왜 그래, 왜 그래, 왜 그래. 왜, 왜, 왜. 왜, 왜, 왜. 안 돼. 가위바위보? 살살 때려. 알았어. 살살? 무슨 가위바위보. 뭔 일 있는 줄 알았잖아요. 가위바위보를 무슨 이렇게 비장하게. 아! 아! 터잖아. 아니, 게임은 냉정하게 해야지. 아팠다고. 어, 때려. 아팠다고, 아팠다고. 아, 아, 때려. 너 왜 우리 아들 때리니? 헐. 아, 타이밍. 타이밍. 잔인한 타이밍입니다.